마체 랭킹 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행자의 개인 사정으로 저희 양은석이 일일 와처로 진행하게 되었으니 진행자의 교체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번 방송에서 추석이 끝나면 날씨가 바로 추워질 거란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추석이 끝나자마자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확 달라지더군요. 이런 완연한 가을 날에는 아무래도 식욕과 독서가 땡기기 마련인데요. 저는 특히나 이맘때면 영화가 그렇게나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선의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미를 연기했던 심은경이 어리버리한 모습을 할 때면 아무리 눈알하지만 정말 귀엽더라고요.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깔깔대며 웃을 수 있지만 막상 저런 일명 쪽팔린 행동을 하면 빨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죠. 근데 오늘은 그 기억을 냅다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가 창피한 순간 랭킹 5이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기억 속에 꼬깃꼬깃 접어놓은 부끄러운 기억을 한번 펼쳐보러 가보죠. 창피한 순간 5위. 유행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에겐 언제나 찾아오는 순간, 바로 주변 사람들과 옷이 겹칠 때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종류와 색, 그리고 형태를 가진 옷들이 있죠. 하지만 이 수많은 옷들 중에도 마치 텔레파시가 통하듯 다른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흔한데요. 예컨대 고딩 때는 노스페이스 패딩이나 바람막이, 올해엔 스트라이프 티, 모나미룩, 아디다스 슈퍼스타 시리즈, 데님 남방 등등 있죠. 확실히 혼자 있으면 예쁜 아이템들인데 3명 이상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정말 묘한 분위기를 연출해내 어서 빨리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싶죠. 이건 저의 친구의 경험담인데 여름에 한번 3대상 미팅을 갔다가 친구 한 명과 자신의 의상이 스트라이프티로 겹쳐버려 남녀끼리 커플 되어서 오랬더니 오히려 남남 커플로 보일 뻔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죠. 뭐 유행 아이템이 예뻐 보이긴 하지만 유행 말고 개성 있는 자신만의 패션으로 남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요즘엔 또 와이드 팬츠가 유행을 타는 것 같은데 조만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단을 보는 것도 머지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창피한 순간 4위. 바로 뛰다가 다리가 꼬여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참 다양하게 넘어지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생각보다 높은 계단 턱엔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져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아무래도 개 중에선 뛰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제일 창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뛰다가 넘어져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뛰진 못하고 걷죠. 근데 접질러 넘어진 거라 통증이 있다 보니 걸을 땐 계속 절뚝거리죠. 그 모습이 왜 이리 안쓰러운지. 근데 사실 일어나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 눈 오는 겨울날 학원 지각을 면하려고 횡단보도를 걷다가 눈으로 미끄러워진 신발 때문에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일어났다가 생각보다 크게 넘어져서 통증이 심해 다시 주저앉았었죠. 근데 횡단보도 중간에서 넘어진 거라 빨리 비켜야 된다는 생각에 멀쩡한 발 하나와 두 팔로 횡단보도를 기어서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 기어갈 땐 빨리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막상 지나가 보니 주위의 시선이 강렬하게 느껴져 그때서야 창피했죠.
이건 정말 제 잊고 싶은 순간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창피한 순간 3위. 바로 혼자서 MP3에 들려오는 노래를 부를 때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을밤이면 사람이 꽤나 감성적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귓가에 들려오는 발라드 노래가 더욱 가슴에 와닿죠. 근데 문제는 이게 가슴에만 와닿아야 하는데 어느새 가슴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 입 밖으로까지 전달이 될 때가 오는데요. 그게 혼자 심취하여 마치 자신의 노래가 가수와 거의 동급이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면 슈퍼스타 K에서 흑역사를 보여주는 사람과 더 동급으로 보이죠. 그나마 발라드면 음정이라도 있어 정말 잘 부르기만 한다면 뒤에서 앙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만약 랩을 한다? 안 그래도 요즘 랩 가사는 전부 허세로 가득 찬데 아카펠라 랩으로 돈, 여자, 욕을 외친다면 부끄러움은 아마도 부르는 사람뿐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고 멈추거나 허밍으로 부르는 사람은 다행인데 아예 못 본 척하고 그냥 부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휴, 다 봤어요. 못 본 척 마시고 그냥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오히려 듣는 사람이 더 부끄러워지니까요. 창피한 순간 2위. 친구들과 박장대소 하다가 갑자기 호흡 때문에 순간 쾅 소리를 낼 때입니다. 좀 차분한 장소에서 어쩌다가 친구와 웃긴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웃고는 싶은데 분위기 때문에 잘 웃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면 숨 조절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한번 코로 컹 하는 소리를 내죠. 안 그래도 차분한 장소에서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왔으니 갑자기 주변의 시선이 확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주변의 속닥거림은 나를 향한 말이 아닐까 의식을 하게 되죠. 이것 말고도 조용한 장소에서는 꽤나 다양한 부끄러운 경험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배가 좀 아프거나 배가 고플 때 유난히도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나죠. 특히 진지한 회의 같은 곳에서 그러다 누가 크거리면 또 헛기침이라도 하면 부끄러움은 배가 되어 얼굴까지 빨개지는 일이 허다하죠. 마지막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너무 쉼없이 달려온 것 같죠?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로꼬의 네가 모르게입니다. 자, 마지막 1위. 사실 너무나도 흔하게 겪고 정말 심한 날에는 그 주기가 하루에 서너 번인 경우도 있죠. 바로 누가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 할 때입니다. 사실 냄새란 것은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발냄새도 있고 가랴끈 쪽에서 나는 냄새, 심지어 땀내까지 다양하죠. 근데 이게 자기 냄새라고 처음에는 크게 인식되지 않는데 누군가 갑자기 지목이라도 하게 된 경우에서야 드디어 자신의 냄새라는 것을 알고 주변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리죠. 발내 땀내야 그렇다 치고 어떻게든 의식은 할 수 있는데 방구, 사실 이놈이 더 고약이 합니다. 바로 냄새만이 아닌 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참고 참았는데 큰 소리도 아니고 뽕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오면 조용하던 것도 키득거림으로 활성화됩니다. 간신히 소리가 안 새어나가게 조금씩 나눠서 배출했더라도 이상하게 그 냄새는 배가 되어 오히려 키득거림을 둘째치고 주변에 짜증까지도 불러오죠.
아, 근데 이게 저만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제가 끼지 않았는데, 누군가 물어보면 왜인지 거기에 의식해서 어색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혹은 도둑질하듯 발끈하거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거기에 의식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모두가 20년 이상을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부끄러운 커리어 하나는 나름 탄탄하죠. 그렇게 서로의 부끄러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몇몇 사람들은 그냥 잠깐 웃어가면 넘어가면 될 일을 굳이 놀림거리까지 만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우리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고요. 이제 초등학생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엔 또 다른 소재를 찾아오도록 하죠. 지금까지 제작의 문승환, 진행의 양은석, 기술의 이혜지였습니다.